하기가 싫어진 적이 있으세요? 아주 많아. 자기를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. 은희야,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.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.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.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. 선생님,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?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?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?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.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.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.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.